안녕하세요. 천안 불당동에서 행복을 굽는 남자 오렌지입니다. 네, 오늘 축구하는 날인데요. 예, 네,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죠? 예, 네, 아무도 안 오셨어요. 그래도 괜찮아요. 오늘 피자 다 팔았습니다. 거의 다 판 건 아니고요. 거의 다 팔았어요. 거의 다. 대단하죠? 그리고 오늘도 유튜브 보고 오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. 대박이죠? 이제 거의 매일 하루에 한 팀 이상씩은 오시는 것 같아요. 유튜브를 통해서 와주시는 분이. 작년 12월달 저희 형이 있을 때만 해도 이제 앞으로 한 팀도 못 받는 날도 생길 거고 앞으로 그런 날이 더 늘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실제로도 이제 그럴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막 3만원 팔 때도 있고 막 그랬으니까. 근데 이제는 거의 유튜브를 통해서 와주시는 분이 하루에 한 팀 이상은 거의 꼭 있으니까 저번 주 일요일도 그렇고 오늘 화요일인데 오늘도 그렇고 한 팀 이상씩이요. 한 팀도 아니고. 그러니까 뭐 대단하죠. 그쵸? 그러니까 뭐 매출에 큰 아직 뭐 영향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튜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. 예, 많이 와주시고 또 포장도 많이 가세요. 예, 맛보시라고 호기심에 오신 것 치고는 많이 사가시는 편이에요. 그래서 감사드립니다. 아 진짜 축구 이길 것 같은데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겠죠? 그쵸? 오늘은 진짜 평범한 날입니다, 여러분. 매출도 그렇고 가게 분위기도 그렇고 뭐 그렇네요. 조용하고 예. 뭐 특별한 게 전혀 없어요. 그래도 이렇게 매일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찍게 됐고요. 아마 저도 직장 생활했으면 지금쯤 침대에 누워서 이제 잤을 거예요. 아마 저 일찍 잤었거든요, 사실은 원래. 근데 이제 가게를 하다 보니까 수면 시간이 보통 요즘 한 2시 정도 자는 것 같아요. 일찍 잘 못 자요. 여러분들은 지금 주무시나요? 아, 누워 계셔서 축구 보실 수도 있고, 그쵸? 그래도 모두 즐거운 저녁 되시고, 네, 인사 이렇게 한번 드리려고. 저도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참 되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더라고요. 일단 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거 다 감사드리고, 저도 알아요.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가게를 유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. 예. 하지만 시간이 주어진 만큼은 최선을 다할 거예요. 예. 열심히 할 거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. 그게 뭐 너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서, 예. 저도 그걸 참 다 수용할 수는 없죠. 당연히 다 부딪히다 보면은 의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주시는 의견들을 제가 다 보니까 다 결국에는 부딪힙니다. 그걸 제가 다 수용해서 할 수가 없고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예, 가장 제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수용하면서 이제 가게를 이어나가야 되는 거겠죠. 예, 아무튼간 많은 의견 주신 거 감사드리고 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최선 다하겠습니다. 그래야 저도 좋은 거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좀 더 좋은 에너지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보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덜 처지실 것 같아서 예,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 여러분. 모두 좋은 밤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